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 이후에, 다음 주 시장 전략과, 그리고 다음 주에 눈여겨볼 수 있는 매수 유망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과연 다음 주에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흘러내리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대신에 이번 주 외국인들에 대한 공백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이제 밀려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2600포인트라는 것은 변곡점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고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다. 자, 상방은 2700포인트가 저항이라 했다, 그죠? 대신 하방 같은 경우에 2540포인트 전 저점이 또다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건데, 이격도가 크면 클수록 수렴이 나타나고, 또다시 수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더 조금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되풀이되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변수들을 몇 가지 좀 찍어왔는데요.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다음 주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자, 우선 오늘 밤에, 그 금요일 밤에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CPI가 지금 8.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8.3% 올랐다. 만 원짜리, 작년에 만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물가로는 1830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된다면 미국이 6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대신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대신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 8.3%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된다. 그럼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 대한 분위기를 따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국이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5번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날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는 없고, 다음에 7월 달에 있는데, 우리나라 7월 달에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미국은 6월 달에 할 텐데요. 이 하는 부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보고, 대신 7월 달에 어떻게 나타날지가 바로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또한 가지는 미국 6월 14일에 15일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죠. 빅 스텝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75는 아닙니다. 대신 0.5 내지 0.25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0.5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 하락은 저는 이미 이 부분 자체가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막상 다음 주 뚜껑을 까보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의 악재가 나왔던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였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풀어놔야 됩니다. 결국 유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금리, 인플레이션을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보자.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이 중국에 대한 봉쇄 여부입니다. 지금 6월 1일부로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에서 다시 한번 더 봉쇄되어 있던 도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글로벌 소비 지표가 살아나고 있어요. 자,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는 하나의 소비 국가로 봐야 되거든요. 중국 내에서에 대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소비를 담당을 해줘요.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도시 봉쇄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주가는 한번더 크게 휘청거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도시 봉쇄를 다시 한번더 강화시킨다. 그러면 시장은 당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겠죠. 자,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거래대금을 높이면서 대형주에 대한 손바뀐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 옵션 만기로 인한 특수 효과로 주가가 한번더 빠졌습니다. 외국인들도 매도를 나타냈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팩트입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을 때는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65,000 밑으로 내려왔고 카카오가 81,0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도 포지션 계속적으로 취한다면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입입어서 5월달에도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매수 유망 종목군 하나씩 보면, 자,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 구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통상사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통상사 회사들이 언제 빛을 발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 고유가 시대 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유통과 상사, 자원개발에 관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중간 마진 자체에 대한 폭도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자회사에 대한 비중도 있고 자원개발에 대한 비중도 있어요. 거기 철강 부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자, 지금 철강 가격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도 좋아졌지만 주가는 여전히 120월선 밑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10년간의 평균 종가에 비해서 처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변화 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은 앞서 이 부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현재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자, 상당 부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2천억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1분기에. 자, 2분기에도 충분히 1분기보다 더욱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관련주를 미리 선매수를 좀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별표 3개 넣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모터코어라는 건데 포스코 SP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포스코 SPS를 통해서 지분 100%를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유하고 있고 그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것이 이 모터코어입니다. 자, 이 모터코어에 대한 지금 현재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전기차에서 구동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동 모터들이 모두 다 들어가죠. 뭐 선루프에도 들어가고 앞에 와이퍼에도 들어가고요. 자, 뭐 지금 우리가 문 여기에 불 들어올 때도 들어가고 문 열고 닫을 때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 자체가 이런 핵심적인 부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은 연 100%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연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수화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S-Oil, 자, 그리고 GS, 자, 야,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GS 같은 경우에는 5% 배당도 주기 때문에 4만원 밑에서 매집하자. 자, 정확히 적중하면서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인 신고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SK이노베이션, 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유와 관련된 회사죠.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화 부분, 석유화학 부분인데 얘네들은 등유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자, 등유를 재판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매출 구조를 보면요, 석유화학과 건설사업, 그 의약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석화 부분, 석유화학 부분이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랩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이 랩이 이게 등유입니다. 자, 기름 안에 있는 이 랩을 빼내고 난 다음에 다시 기름을 재판매합니다. 그에 따른 마진 추이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더욱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죠. 이거는 결산 실적이고 이건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이 추이만 유지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실적에 비해서도 더 좋은 유가에 대한 고유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 폭이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자,
6월달에 숨겨져 있는 시장의 핵심 테마는 바로 실적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이런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있는 뭐 정밀화학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주가는 바뀌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랩이 세제에 대한 원료인데, 자,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죠.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졌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좋아졌지만 지금 주가 자체는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럼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랩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가격에 대한 마진 추이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작년에도 개선됐던 흐름 자체가 올해도 이어진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이수화학에 대한 실적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은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수화학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매수 유망 종목 덴티움인데요. 자, 덴티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회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임플란트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죠.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임플란트 내에서는 과점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점 자체에 대한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덴티움 같은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황금기를 지냈던 시기가 바로 치과, 이게 지금 현재 명예회장이 치과 원장 출신인데 직접적으로 경영을 했을 때 그 회사가 황금기를 거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덴티움의 대표이사도 치과 원장 출신입니다. 심지어 치과에 대한 진료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강남 쪽에 체인 치과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맥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그런 덴티움에 대한 오스템, 그 덴티움 임플란트에 대한 상당한 이제 뭐랄까 이제 확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합니다. 지금 86% 정도가 지금 매출에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중국향이에요. 앞서 봤던 다음 주 키워드에 대한 부분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도시 봉쇄를 하다가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 중국형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 이제 입을 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그런 리오프닝 관련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치과에 대한 진료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 자체에도 지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임플란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중국, 아시아, 유럽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들을 본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의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중국향 매출로 충분히 상승될 수 있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강한 업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음 주도 즐거운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 이후에 한국경제TV에서 현재 출연 중입니다. 뭐 매일경제, 모닝투데이 방송, 서울경제, SBS, CNBC 모든 곳에서 1위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TV의 스카웃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4월달, 5월달 한국경제TV 최고 수익률로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수익률은 100점이고요. 우리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수수료가 요금제가 올라가야지만 가능한 건데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요금제를 올릴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주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벤트 가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개월에 88만원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다음 주도 즐거운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